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주시에 위치한 조천진성이라는 명소에 잠깐 왔습니다. 그 조천진성을 보시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 저 위에 이 정자가 있어요. 정자가 연봉정이라는 정자거든요. 그리고 여기는 조천진성. 조천진성은 뭐 아시다시피 외적을 침입을 방하기 위해서 1590년 이옥 제주 목사가 있을 때뭐 개축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. 저쪽에도 정자가 하나 있네요. 맞아, 저쪽 정자는 뭐지? 여기 바다가 너무 좋은 것 같아. 진짜 오리가 막 떠다니네. 너무 괜찮아. 올라가 봅시다, 여러분들. 계단 올라가서 촥 여기 펼쳐졌죠. 멋있다. 와, 진짜 멋있잖아요. 야, 저기 딱 앉아서 찍어야 되는데, 아, 어떡하냐. 좀 아쉽네. 앉아서 딱 찍을 수 있으면 좋을 건데. 아쉽다. 여기서 바라보는 바다도 멋지죠. 성벽 위에서, 근데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네.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이중으로 돼 있어. 저 앞에. 여기 하나. 여기서 드넓은, 뭐, 잔디 공장 같아. 멋지다. 오늘도 어디 안 나갔어요? 오늘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말만 연설하면서 가다 안 나간 거. 요즘에는 제주에서 어디 선생님 안 와? 안 나와. 이제 안 와. 전날은 잘 나오네. 푸르근 머리 잘 나온 게. 그러니까 안 나와. 어떤 선생들도 잘 나오는데 안 나와. 그래서 작년엔 좀 나왔잖아요. 거기다만 선생 연설하는 거 만들어내 안 나. 날씨도 이제 조금씩 풀리지 않음신가? 오늘도 저번 주까지 막 추운 게만 그래도 오늘 날씨 좀 풀리고 풀리지 않음신구나. 근데 6월달 다 돼가나요? 6월달 다 돼가면 돼요. 점점 따뜻해지지?
그래도 은근히 맛있네. 참치 맛 좋다. 참치 넣었는데 그래도 맛 좋다. 참치 고추 안에 버섯이랑 대파밖에 안 넣거든요. 그래도 맛 좋다. 국이 없네. 국이 없어. 응. 내랑 끓으라.